예,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53페이지 이제 지급 기준하고 공제금 산정 관련돼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할 거고요.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지급 기준 관련해서 이제 직접 손해, 간접 손해, 차량 자동차 시세락 손해 이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.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직접 손해 부분 같이 한번 볼 겁니다. 예, 직접 손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죠. 예,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? 수리 비용하고 플러스해서 교환가액이라는 게 있죠. 교환 가액. 예, 펜이 바뀌니까 조금 글씨가 잘안 써집니다. 예,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 수리가 가능할 때, 보건 수리가 가능할 때, 수리가 가능할 때 얘기고, 이제 교환가액이라는 거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뭐예요? 견적 금액이 차량가액을 초과했을 때, 즉 절대 전손과 추정 전손, 현실 전손과 경제적 전손일 때, 그리고 아예 못 고치거나 또는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. 그냥 새로 사는 게 현재 사고 직전가에게 어떠한 보상금을 주는 게 낫다. 예, 경제적으로 좀 충분 더 타당하다 할때 주는 게 이제 교환가액이죠. 그래서 먼저 우리 수리 비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.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제도가 조금 많이 바뀌었죠. 그래서 과거에 또 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한번 설명을 같이 덧붙여서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약관 과거, 지금 현재 약관 말고 과거 약관들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이제 피해물이 수리가 가능한 경우예요. 수리가 가능한 경우. 불가능하면 뭐다? 교환가액이에요. 불가능하다. 이 불가능하다는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두 가지라고 했죠. 정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예. 가능은 하지만 경제적으로 하지 않는 게 이익이다. 그래서 교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여기서 일단 여기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. 플러스 뭐예요? 예.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뭐예요? 또 넘질 않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교환가액을 인정해주는 추정전손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겠죠. 예. 추정전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.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수리 비용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얼만큼을 지급할 것이냐? 그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? 이거를 좀 다퉈봐야 되겠죠? 사고 발생 직전.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돼 버렸으면 고철이 되겠죠. 크게 사고 나면은 근데 그 직전 사고 나기 0.001초. 그러니까 딱 부닥치기 직전. 그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재비용으로서 재비용으로서. 그러니까 딱 차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빚금 친 거를 자차라고 얘기를 하죠. 예, 자차 표시할 때는 똑같이 그려놓고 빚금을 치게 돼 있죠. 자차가 앞에 차를 추돌을 해요. 그러면 추돌하기 바로 그 직전, 그러니까 상하지 않은 요 상태로 원상해 보는 겁니다. 예,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. 예, 왜? 그 직전에 뭐 예를 들어 범퍼가 조금의 기스가 있을 수도 있고. 예. 근데 그 다음에 워낙 충격이 크다 보니까 그런 앞에 어떤 흔적이나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도 있을 수 있죠. 예.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, 이제 그 상태로 드는데, 하는데 이때 문제는 얼마가 한도냐? 결국 이 앞에 사고 직전 가액이에요. 그러니까 직전 가액. 사고 직전 가액. 얘가 만약에 사고 직전에 천만 원이었다. 차량 가액이 천만 원이다. 그러면 천만 원까지 한도로 보상한다는 거예요. 원칙은. 예. 뭐 나중에 120%는 나중에 얘기고, 일단은 원칙은 직전 차량가액까지 물어주는 게 수리비용의 원칙입니다. 예. 수리비용의 원칙이고, 올려보면은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